기아 타이거즈의 홈 경기가 열릴 때면 주차장이 돼버리는 도로.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불편을 넘어 위급 상황에 대한 불안까지 호소하는 상황입니다. 야구 경기 할 때 만약 우리 아파트 화재가 난다든가 119 긴급 상황이 났을 때 니기도 대관들 이 커버키나 이런 데 불법 주정차를 왜 단속하느냐.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의 주차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. 무등야구장에 기존 지상주차장 25면뿐 아니라 지하에도 1,252면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. 현재 1,200여 대만 주차할 수 있는데 무등야구장 주차장과 현재 조성 중인 외부 주차장까지 더하면 차량 1,100여 대를 더 댈 수 있습니다. 기존 무등야구장은 리모델링을 거쳐 아마추어 야구장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. 야구장 사용일수를 늘리기 위해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반면 야간 경기는 할 수 없도록 조명시설은 설치하지 않습니다. 좌우로는 2m 정도가 기존에 2m 정도 축소되어 있고 예하쪽으로는 약 한 10m 정도가 축소되었습니다. 본부석은 그대로 존치된 상태에서 대야 간중석 부분을 철거를 하였습니다. 경기장 바깥쪽에는 풋살장과 다목적 구장, 조깅 트랙 등 야외 체육시설을 만들고 나머지 공간에는 녹지 공간이 들어섭니다. 총 사업비 460억 원이 들어가는 무등경기장 탈바꿈 공사는 2020년까지 마무리됩니다. KBC 정경원입니다.